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엇박과 실력 따지기 실전 모의 10회예요. 푸샵 좀 1번 하나씩 하죠. 얘들아, 이건 엇박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수니까 하면 되지. 그러면 새한테서 노래에 대한 학습이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대요. 뭐랑 닮았는지 이제 그 나온 거죠. 원래 이제 요거는 지금 명사잖아요. 근데 시밀러는 뭐뭐와 닮다 할때 with를 쓴다는 말이야. 그럼 누구누구와의 유사점? The learning of speech in human beings 이거죠. human beings가 아니라 인간인 거 알지? 그럼 인간이 연설이란 뜻이야. 담화, 연설이란 뜻이죠. 말하기를 하는 거에서 학습하는 것이랑 상당히 닮았대요. 그러면서 어떤 새들한테는 song learning이라고 하는 건뭘 의미한대? recognition, 인식이라고 써있죠. 뭐에 대한? 특정한 소리 요소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유스드가 등장했으니까 이건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러한 그 종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 소리의 요소의 인식을 의미한대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great number of를 그냥 많은 양의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많은 양의 뭐가 존재한대? 증거가 존재한대요. 잡아두시고, human infants가 이제 유아죠. 어린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다라고 등장했죠. More than 20 consonant sounds. 그러면 20개 이상의 자음의 소리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요 속에서 보시면, which are characteristic of human speech? 그럼 인간이 말하는 것의 특징이 20개 이상의 자음 소리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성분으로 보시면 SVO 딱 들어왔잖아. 완벽하죠. 되신 거죠. 잡아서 본격에 됐고. 그럼 앞서 봤었던 이 자음 소리라고 하는 거를 인식해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어요. 몇몇의 장점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장점인데 부연 설명 넣어주신 거죠? 그것이 받는 말은 앞에 나온 능력이 되겠죠. 능력이 유아가 소구를 가능하게 해줘.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도와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언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다? 가이드, 지침의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언어 소리를 뭐 하는 것에?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 안내 지침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음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 전부 주어로 뽑아서 부연 설명을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챙겨야 될 단어 같은 경우는 겹치는 거, 계속 중복되는 단어. 여기 인식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거죠. 빈칸 뚫려서 어휘, 뭐가 들어가게 하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정답은 쉽게 찾았을 거고. 된거 같죠? 아래, 엇박상 틀린 걸 예쁘게 고쳐봐. 라고 돼 있죠. 우리 시간표. 아, 시간표들 다들 다운받았어요? 간만에 내가 블로그를 썼는데. 아직 못 봤겠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자, 보자. 일본인한테는 사과가 표현입니다. 호의에 대한, 혹은 이제 선의 호의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란 말이지. 스미마셍,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요, 사과라고 하는 게좀 다르다는 거지. 어드미션이 인정이었고, 길트는 죄책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그게 이제 미국인한테의 사과라는 거죠. Puts the speaker. 요거는 목적어고 이렇게 잡아보시면 사실 숙어죠, 얘들아. Put A in B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을 화자를 어디에? 열등한 위치에 두게 되는 죄책감의 인정 이렇게 들어왔었겠죠. 그럼 이 속에서 얘들아 주어 없으니까 이건 주격 관대고 선행사는 존재하니까 뭘로? 대수로 혹은 위치로 돌려주시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벌써 답이 등장했었던 건데 이제 이어서 일단 잠깐 보자. 여기 보시면 가수어 등장했죠, 얘들아?
쉽대. 뭐가? 이렇게 잡으면 이게 의미상에 주어져. 일본인들이 진주어 생각하는 게 되게 쉽대. 뭘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좀 무례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게 된대. 그리고 for Americans 하면 얘는 또 의미상 주어인 거죠.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제 진주어 또다 나온 거겠죠. 생각하겠지. 야, 일본인들 쟤네 왜 저렇게 사과를 하는 거야? 일본인들, 야, 쟤네 되게 수동적이고 뭔가 인세큐어, 불안한가 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많은 서양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대절이래. 어떻대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 격식을 차리는, 포머. 격식을 차리느라 뜻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대.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선택하거든 다른 단어를 depending on 전치사로 가는 거죠. 뭐뭐에 따라서 whether 명사절이 필요하겠지. 그럼 얘 명접이지. 그들이 talking to an inferior or superior 이러죠. 열등한 사람 혹은 이제 우월한 사람 본인보다 낮은 우위에 있는지 높은 우위에 있는지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 그곳에 의존하여 이렇게 들어갔지. 그곳에 맞춰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더라.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좀 격식 차리는 격식주의야 라고 얘기를 했대. 요거는 얘들아, 혹시나 그걸 생각하셨으면 안 돼. 분명 이제 이 문법을 대충 봤으면, insist네? 요게 얘들아, 기억나요? 제안, 주장, 뭐 요구, 명령의 동사가 주절에 사용되면 우리가 대절 속에 should 생략되고, 동사 원형을 쓸수 있다라는 문법이 있었죠. 근데 요거는 전제 조건이 깔렸어야 됐어. 이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일 때만 그런 거였지. 근데 지금은 서양 사람들이 대절이라고 주장보다는 사실 생각합니다. 이 정도죠. think야, think. 그러니까 당위성의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should be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원래대로 are. 현재니까 현재 예쁘게 넣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whether는 받았어야 되고. 자, 서양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더래. often consider Koreans 어떻다고 unfriendly?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한대. 진짜?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래? Westerners는 impolite. 예의 바르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an Arab 사람이 말할 때, no thanks. to your offer of a ride. 너가 같이 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안에 no thanks 라고 말을 했었을 때, he may actually mean 그 아랍인은 실제로는 의미했을지도 몰라요. Maybe ask me again. 아마도요. 나한테 나중에 다시 물어봐 주세요. 라고 이제 의미를 한걸 수도 있다는 거야. 아랍 사람들은 tend to avoid 피하는 경향이 있대. 뭐를 피한대요? 이만큼 하는 것의 경향이 있는 거지, 얘들아. 그럼 이제 avoid는 동명사를 쓰잖아요? 그럼 뒤에 being이 들어온 거지. Being too direct in speaking. 대화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직접적인 말을 쓴다는 거야. 직접적인 것, 직접적이게 되는 것. 해서 avoid 동명사 짝꿍이 예쁘게 들어온 거죠. Only when he says, 오직 그가 말할 때, Oh no, absolutely not. 이렇게 말할 때, can you be sure? 너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뭐에 대해서? That he really means no. 그가 진짜로 아니라는 것을 확신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직접적이고 말하는 것을 아랍인들이 보통 피하는 경향이 있어. 즉, 그렇게 안 해. 그냥 부드럽게 온화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진짜 absolutely not. 절대적으로 아니야. 라고 하면 진짜 no를 의미하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보통 간접화법을 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과하는 것과 말하는 거에 대한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글인 거죠. 문법적으로는 딱히 어려운 건 없었고. 3번. 내신 맛보기. 해봅시죠. 두 가지였어요. 자, native people create legend 이렇게. 자, 원시적인 사람들이 전설을 만들었대. 전설? 왜 만들었지? 이유겠죠.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들어왔지.
unusual event, 맞아요. 특이한 상황, 이런 거를 잘 설명해 보기 위해서 전설 만들었대. 본인의 환경 속에서 말이야. 그러면 하와이아 섬에서의 한 전설은 설명합니다. 라고 써있죠? 뭐뭐를? 목적어. 목적어 자리예요. 그럼 여기는 하우로 출발하니까 간접 의문문을 썼겠죠? 이렇게 잡아서 의, 이렇게 잡아서 주, 이렇게 잡아서 동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나우파카 꽃이 얻었는지, 그것의 특이한 모양을 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를 설명한대요, 전설이. 그러면서 그 꽃이 looks like, 뭐처럼 보이냐면, half a small daisy. 작은 데이지 꽃의 절반처럼 보이긴 하는데, 전설이 말을 하기를 대절이라고 했대. 그러면 두 명의 젊은이들의 결혼, 이렇게 써있죠. 결혼이, was opposed, 반대 받았다라고 써있는 거죠. 주어가 더 marriage니까 얘들아 단수인 게 맞지? 단수 주어니까 was가 예쁜 거죠? 그러면 뭐에 의해서 반대를 받았대요? Was that the parent?에서 닫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부모에 의해서 반대를 받았는데 그 부모들이 found 했대, 알게 됐대, the couple together on a beach one day. 그럼 어느 날 해변가에 같이 그 커플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 그리고 prevented them 이렇게 됐죠. From being together. 그럼 함께 있는 것 분명사 잡고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막았고 one of the families moved to the mountains. 그럼 그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산 위로 올라갔대요. 뭔가 이상하지. 콤마도 있지만 내용이 잡히지가 않아. 이렇게 뽑아봐.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산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 영원히 두 커플들을 갈라놓았다라고 해서 이건 ing로 뽑혔으니까 분사 구문의 연속 동작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죠. 영원히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괜찮고. 그러면 걔네 둘이서 같이 있는 것을 방지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죠. 막고 싶었어요. 막기 위해서로 잡히는 거야. 그 뭘로? To prevent. 그래서 아까 전에 파란색 괄호 열고 닫은 부분을 날리는 부사적 투부정사로 가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 결과로 이 꽃이 분리되어졌대요. Into two halves, 절반으로. 꽃의 생김새가 그러한가 봐. 뭐 꽃이 이렇게 갈라졌나 봐. 새싹같지만. 자, one move to the mountains. 한쪽은 산으로. 가, 이동해 있다라는 말은 산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고, the other, 나머지 한쪽이겠죠? 그럼 얘는 one이랑 the other를 아니라는 문제죠? 나머지 다른 한쪽은 머물러 있습니다. near the beach. 그러니까 하나는 산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는 해변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야. 이 이야기는 좋은 사례가 된대요. 뭐에 대한? 레전드에 대한. How native people invented to 날리시고. 여기서 보면, 지금 저 하우가 예쁘냐는 거였잖아요, 얘들아.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두고 봐봐봐. 이거를 만약에 의문사로 접근을 한다면, 으, 주, 동으로 잡히죠. 그럼 얘가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문장 황문, 즉 명사절이라고 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보어가 나오고, 목적어 또는 보어가 다시 나온 거예요. 이게 되냐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거꾸로 비동사는 이 형식이죠. 그럼 SVC 하면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문장이 완료. 그럼 뒤에 있는 건 날라가든가 수식하든가 둘중 하나죠. 그럼 얘는 수식한다는 얘기인 거지. 또 하나, 이 하우부터 열고 닫았잖아요. 이 속에서 보시면 얘들아, 인벤트가 뭐뭐를 발명하다죠. 타동사라는 소리야. 뭐뭐를 발명하다. 그럼 여기 목적어가 안 잡힌 거죠. 그럼 하우를 뭘로? 의문사 말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대시나 위치로 돌리면 됩니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을 make sense of는 이해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전설의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지. 할 만하죠? 내신 맛보기 4번. 서술형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가 지워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써있네요. 어형 변화 가능이야 하더라. 요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보시면, 출발이 얘들아, 투 해브야. 문자가 지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투구의 부사적을 여기다 걸어 놓은 거고, 해브로 출발한다는 말은, 얘들아, 한국말 잘 봐봐, 다시. 뭐래, 뭐래? 문자 메시지 가. 라고 써있지. 은근히 가처럼 보이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데? 지워진다라고 써있는 거지. 이게 뭐뭐하게, 뭐뭐하다,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이지. 이게 사역동사의 쓰임인 거잖아요. 그럼 오형식의 사역으로 접근하면 얘는 목적어 자리고 얘가 오씨 자리인 거죠. 그럼 이거 한국말에서 잘 봐봐야 돼. 메시지가 스스로 지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수동의 관계라는 거지. 지워짐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쓴다? TP로 쓴다라는 거지. 이거는 그냥 뭐 날리면 되겠고. 그치? 그러면 다시 요걸 이해한 다음에 요 둘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다를 이해를 한 다음에 아래 내려가서 대열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to have, 목적을 써야지. A text message. 그러면 네 문자 이렇게 써놨지. OC 자리에 요게 수동의 관계니까 PP 쓰기로 한 거죠. 지워지다. Erased. 한 다음에 From your cell phone. 요거는 날리면 되지. 네 전화기에서. 하면 이거는 쓴 거야. 된거 같고, 위에 거꾸로 가보지요. Keep find list B가 존재하죠. 자, you simply select delete, right? 맞아요. 문자 메시지 지우려면 당신이 그냥 delete 누르죠. 그렇죠? 라고 써있어. Wrong. 아니래. Every single text message. 모든 각각의 문자 메시지라고 써 있는 거야. You send or receive. 너가 보내거나 받는 메시지.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 요거 첫 번째 들어오는 게 is야. 이렇게 닫아봐. 왜냐면 여기 연결했었을 때 명사 명사니까 여기에 뭔가 생략된 거지. that을 잡고 목적어 빠진 못 간대 생략. 네가 받거나 보내는 그단 하나의 각각의 메시지는 is stored, 저장되어져 있어. 목적 없죠? 수동태. 네 핸드폰의 심카드에 데이터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딜리트 키를 누른다라고 하는 행위 있죠. 이렇게 해서 얘들아 단수 주어 잡아주시면 좋죠. 누르기는 끊고 단지 instruct. 이게 안내하다, 지시하다라는 거죠. 네 핸드폰이 OC 하는 것을 지시하게 합니다. 라고 써 있는 거야. That text in folders that you can see. 그럼 너가 볼수 있는 폴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문자를 땡땡 하는 걸 멈추게 한다는 거야. 뭐 하는 걸 멈추게 하는 거래? To stop? To list? Listing. 둘 중에 능동이야. 다시 스탑 뒷자리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과거에 해왔던 거야 아니면 앞으로 할 거야. 목적화돼서 열거되어졌었던 것을 멈추게 하는 거야 아니면 열거 앞으로 되기 위해서 멈추는 거야. 핸드폰 작동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해왔던 것은 우리가 동명사를 씁니다라는 논리였잖아. 이렇게 지우는 거지. 됐어. Listing that text. It doesn't make a difference. 그것이 차이를 만들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 문자를 그 이후에 굳이 찾지 않는다면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 뭐 눈에 보이든지 말든지. The fact is that 사실은 뭐냐면, 즉 중요한 건 뭐냐면, your phone is still, 네 핸드폰은 여전히 뭐 하더라? 땡땡한데. It somewhere in its memory. 그러니까 핸드폰의 메모리 저장소에 어딘 저장소의 그 어딘가에 그 데이터가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It's still keeping kept. 둘 중에 목적어의 유무죠? 그러면 keeping.
앞에 비동사가 있어서 진행으로 끌고 간 거야. 됐지? 그럼 네 핸드폰이 여전히 그 데이터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You yourself, 강조죠. 네 자신은 can't recover, 복구시킬 수 없어. 그 삭제된 문자를.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이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존재한대요. That can까지만 써 있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다시 that can이라고 하면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얘들아. 주어가 없으니까. 그럼 can 뒤에 또 생략됐어. 뭐가? Recover or delete text message가 요 자리에 예쁘게 생략된 거죠. 요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이미 삭제돼버린 그거 복구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요즘 많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will make it possible. 뭐 해줄 거예요? 가능하게 해주겠죠. 뭐를? 복구시키는 거뭐 이런 거지. To find 자리네. 어떻게 알았냐면 요게 5형식 자리인데 가짜가 딱써 있으니까요. 요 자리에 얘들아 누가 필요해? 진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인 거죠. 그러면 to 부정사의 명사 적으면 되죠. 이 심카드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는 걸 가능하게 해줘. 그리고 뭘 하게 해줘? will의 병렬의 bring인 거죠. will make 그리고 and will bring 이거죠. 가져올 거야. 모든 것을 all back to life래. 그러면 새 생명을 갖게 해준다는 거지. on a computer screen에 띄워줄 거라는 거야. so be careful with text. 네가 문자 하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게 복구되거든요. 넷플릭스에서 그거 봤어요? 스마트폰 떨어뜨렸을 뿐인데? 소름. 나 그거 되게 아, 뭔진 알아. 뭔진 단편이라서 봤는데, 완전 그 프로그램 이렇게 설치하면 막, 내가 핸드폰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막, 내 얼굴을 뭐 전면, 후면 다볼수 있더만.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럴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우리 사설 수리센터 되게 많잖아. 혹시. 그래서 내가 그 영상? 영화를 보고 깨달은 게딱 하나였어. 사설은 가지 말자.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아니, 연기 참 잘해. 그 배우가 누구지? 시원? 임시완? 시완? 시완? 어. 와, 연기 잘해. 강하게 소름 돋았죠. 이거 하나 했고요. 11회도 드리긴 했죠. 근데 어차피 민경이가 너무 늦어질 것 같아. 테스트를 먼저 봐보도록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